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방금 보건복지부 국장이 직접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연 7,000명 시대 온다에 대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5년에서 2030년 입시에 각 대학 의대에 물어본 의대 희망정원 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전국 40개 의대에서 3,058명을 모집하는데 정부는 이를 늘리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대학들이 회답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의 총합입니다. 먼저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최소 2,151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최대치로 하면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의대가 5,000명에서 5,800명씩 증원이 되는 겁니다. 2026학년도에서는 최소 2,288명, 최대 3,057명으로 현재의 의대에서 2배 정도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최소 2,449명, 최대 3,419명이 증원되어 최대 6,500명 정도의 의대생이 생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최소 2,649명, 최대 3,696명의 증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각 대학들에게 물어본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2029학년도 입시에서는 최소 2,719명이 증원 가능하며 최대로 하면 3,882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고 각 대학에서 회답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각 대학별로 얼마씩 증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